네, 안녕하세요. 어게 솔담뷰. 오늘 이 시간에는 이스트만 기타를 시연해 보러 오신 손님과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E20D TC 모델이죠, 저희가. 네. 요게 뒷판에 아쉽게도 이제 크랙이 좀 약간 살짝 있었던 거라 저희 리더 실장님과 저희 전쌤이 또 이렇게 싹또 수리를 깔끔하게 해주신. 그러니까 사실 좀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찾으려고 애쓰지 않으면 잘못 보셨던 그 정도 마감이었죠? 네, 거의 지금 표가 안 나는 상황이고요. 네네네. 이거 아무리 저도 지금 유심히 봐도 제가 잘 아, 모르겠어요. 사실은, 네, 뭐,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실 거예요. 지금 요 모델이 이제 상판이 아디론닥 스프루스인데, 그 서멀리 큐어드의 약자에서 TC. 그러니까 뭐, 로스티드 아디론닥, 아니면 토리파이드 아디론닥, 뭐,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타나목이고요. 네, 그리고 축구판은 인디안 로즈우드입니다. 혹시, 네, 연주 한 번만, 네,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이랑 A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세게 치셔도 된다. 와우. 아르페지오 혹시 조금 가능하세요? 연주 워낙 잘하셔서. 아유, 감사합니다. 어떠세요? 소리? 굉장히 프로젝션이라고 하나요? 이게 예, 뻗는 뻗는 힘이. 힘이 되게 좋은 것 같고, 맞아, 예. 이게 긁었을 때 이게 영상에 표현됐을지 모르겠지만은 네. 굉장히 힘을 주체 못하는 그 야수 아, 같은 느낌이 좀 와. 들어요. 그래서 예. 어쨌든 이제 치는 입장에서 굉장히 더 아, 세게 좀, 치고 싶게 예, 만드는. 그쵸. 치는 맞아. 만큼 받아내고, 여기서 다시 몸으로 느껴지는 걸 저도 또다시 느끼니까 맞아. 이게 서로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티키타카를 아, 하면서 하는 오, 느낌이 좀 야, 들어요. 티키타카 좋다, 그거. 예. 맞아. 그러니까, 약간, 뭐, 저도 뭐, 고성능 차를 뭐, 타보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밟았을 때, 쫙 밀어주는 그, 시트에 몸이 이제 처박히는 그 느낌이 있는 차들이 되게 또, 좋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시던데, 약간 예. 그런 느낌 비슷한 거 아닐까 싶어요, 그쵸? 맞아요, 맞아요. 네네. 시트에 진짜 몸이 처박힌다는 느낌이 네. 정확한 것 맞아, 같은데, 맞아.
정말 칠때 이게 내가 진짜 여기에 같이 밀려 들어간 느낌이 아, 들고, 맞아. 또 지금 아까 또 대표님 치실 때도 저도 네. 이렇게 들어봤는데 네. 그 저한테 앞에서 들을 때 들려오는 느낌도 그렇고 아하. 확실히 힘이 좀 좋은 거 같습니다. 그쵸. 네. 톤은 약간 토리파이드라 그런지 약간 드라이한 느낌이 좀 있죠. 네네. 예, 네, 그래서 조금 사각사각한 느낌도 살짝 있고. 그렇죠. 예, 네, 뭔가 맞아요. 바스락거리는 예, 네, 느낌도 그님도 있고. 살짝 있어요. 토리파이드라서. 네. 일반 E20D나 이런 모델들은 그 바스락함은 이거처럼 안 나오거든요. 예, 네, 그니까 바스락한 느낌을 원하시는 분들은 네. 이렇게 가시면 될것 같아요. 네. 어. 와우. 그럼, 네. 지금 주로 스트럼 위주로 연주 많이 하시죠? 네. 평소에. 어허.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빵빵 터지고, 좀 힘있게 이제 좀 뻗어주는 그런 기타 쪽으로 좀 좋아하시는 편이시죠? 네. 제가 스트럼 위주로 치다 네. 보니까 대부분 기타를 이렇게 스트럼을 많이 쳐봤는데 네. 특히나 이거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스트럼에 최적화되어 있는 것 같고 아, 그치. 또 그렇다고 해서 아르페지오도 뭐 결코 딸리냐, 뭐 이제 그렇지 않아.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맞아. 디바디인데. 그쵸. 디바디에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정말 아하. 좋은 범용성 있는 그런 기타가 아하, 아닌가 아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아, 저희도 사실은 뭐 요즘에는 OM이 더 인기가 있다 보니까 E20 OM의 TC 같은 경우는 들어오면 사실은 얼마 못 버티고 다 순삭이거든요. 네. 그 모델은 딱 긁어보시는 분들이 다들, 와, 아, 얘는 좀 급이 다른데? 뭐지? 약간 이런 느낌? 네. 어찌됐든 저희도 사실 이 이스트만의 20번대 TC 모델들은 그냥 진짜 뭐, 그러니까 음색이나 이런 부분만 좀뭐 호불호가 있다 뿐이지 성량이나 프로젝션, 댐핑, 파워, 뭐 저음의 깊이감, 그리고 밸런스 이런 부분만큼은 사실 하이엔드 기타들이랑 이제 해도 사실 크게 뒤지지 않는다고 물론 뭐 하이엔드 기타들이 훨씬 좋겠지만 가성비 면에서는 굉장히 설득력 있는 기타라고 저희도 좀 보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네 아우 아무쪼록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그럼 오늘 이 모델로 하시나요? 자, 싸게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